대형! 요, 미안해. 갑자기 감사관이 불러갖고. 안녕하세요. 순상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설용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서당수 주무관님 안 계셔서 제가 설승구라고 오늘 순창TV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산 하면 사람들이 왕자봉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매표소에서 왕자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저는 걷지 않고 트레일 러닝으로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출발하시죠. 가겠습니다. 서상수 주무관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오랍니다. 장비를 들고 이렇게 달려본 적은 처음인데요. 강천산은 맨발 산책길이 있는데요. 지금 산책하시는 분들 중에서 맨발로 다니신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지금 매표소에서 출발한 지 1.6km 정도 지났고요. 강천산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단도 이렇게 뛰어서 올라갑니다. 아, 네, 사진 찍어드릴게요. 사진 찍어드렸는데요. 아, 저 무서워서 못 건너갈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현수견은 1980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최근까지 안전점검 철저하게 마치고 개통해서 건너서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가을하고 겨울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다 건넜고요. 다시 돌아갈게요, 빨리. 왕자봉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상수형, 형 출렁다리 못 건넜지? 저는 용기내서 걷고 있습니다. 구독자들을 위해서. 사실 저도 왕자봉은 처음 가는 건데요. 다른 길을 오는 이렇게 길을 못 찾겠어요. 어디가 등산로인지 모르겠어요. 형이 저를 지옥에 보냈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힘을 내서 한번 트레일러가 덥게 달려보겠습니다. 왕자봉 아니고요. 중간에 전망대 하나 있습니다. 대형! 요! 아, 형! 재밌냐? 어, 미안해. 갑자기 감사관이 불러갖고. 아, 괜찮아. 괜찮아, 형. 재밌어. 야, 힘들다고 좀 해봐, 멘트를. 와! 아, 왕자봉 도착했습니다. 3.7km 정도 되고요, 매표소에서. 뛰어오니까 35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저도 목 좀 축이고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저는 걷다 뛰다 해서 1시간 딱 정확히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시계 보니까 일반인들이 도보로 왔다 갔다 하시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할랬다. 다음에 이제 저기 우리 용골산 다시 잔돗길 개방했으니까